오늘 오전에 열린 주주총회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하리 기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네. 한 2천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1,200명 정도까지 참석할 수 있게 제안을 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한 4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네. 올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또 볼 수 있었던 네, 것이 네. 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90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네. 합니다. 아, 오늘 그런데 215만 명이죠. 개인 투자자가 삼천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중계를 병행을 했는데요. 재무제표 승인이라든지 사내이사, 선임, 연임 등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가 됐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배당이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피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김기남 부회장이 주주 환원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정기배당으로 총 28조 9천억 원을 지급을 했고 잔여재원 10조 7천억 원을 특별배당 성격으로 더해서 지급을 했다면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에도 정기배당 규모를 연간 9조 8천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네. 또 잔여재원이 발생할 경우에 일부는 조기 환원을 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이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5G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미래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고 신뢰받는 100년 기업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업 부문별도 별로 이제 뭐 네. 전망과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IM 부문부터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수요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면서 네. 구체적인 어떤 전략 방향으로는 플래그십 모델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5G 스마트폰은 중저가형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네. 그런 방향, 그리고 폴더블 폰을 조금 더 대중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의 주요 과제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DS 부문,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는 뭐 D램이나 NAND 같은 제품이 역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네.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런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주들께 그런 각오를 밝혔고요. 또 올해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가전을 포함한 CE 부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의 혁신을 약속을 했는데 고객 취향에 맞는 최고의 사용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1월 컨퍼런스 콜 때 나왔던 이야기죠. M&A 네.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도 김기남 부회장이 궁금증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M&A 대상을 신중히 탐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기존 사업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뭐 대상이 있거나 혹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좀 더 중점을 두고 M&A를 탐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의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서 회사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악재가 있는 것이요. 그 텍사스에 한파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오스틴 공장에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인데 한 달 정도 피해 규모가 한 수천억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 기자, 지금 상황 네. 어떻습니까? 그 딱 한 달이 됐더라고요. 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텍사스주에 한파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이제 셧다운이 된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 그 피해 규모를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반도체 공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머리카락 굵기에 거의 뭐 10만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공정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번 멈추면 재가동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업황이 안 좋더라도 24시간 풀가동하는 게 공식이라고 합니다. 네. 멈추면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데 일단 유한타증권에서 이게 집계를 했습니다. 한 달간 셧다운된 상태, 그 자체 그 피해 조사 이런 부분을 좀 액을 좀 산정해봤더니 4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 5월 그 오스틴 공장의 생산 능력, 캐파 능력 있잖아요. 이걸 비추어 봤을 때 웨이퍼 손실이 한 4천억 원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웨이퍼 아웃 시점을 4월 중순으로 봤는데 웨이퍼 아웃이 뭐냐면 이 반도체 공정 시작은 웨이퍼인입니다. 네. 그리고 웨이퍼 아웃은 반도체 공정 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하나의 뭐 제품이 나오는데 4월 중순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분기 시작이 4월부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실적 2분기 초반을 갉아먹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없어진 거 보니까 2분기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타격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일부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편 이제 삼성전자 가동됐을 때 비슷한 시기에 또 셧다운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그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죠. NXP 이쪽이 지금 공장 한 달 만에 가동을 좀 재가동했다고 하는데 완전 가동된 건 아니라고 네. 하거든요. 초기 가동만 일부 되고 있고 현재 복구 작업 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이달 중에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초기 공정 이후에 더 이제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는데 좀 하루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또 원하는 바가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오늘 밤입니다. 갤럭시 A 시리즈 이제 신작을 이제 언팩 행사로 네, 네.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성종 기자가 취재했죠? 네. 네. 중급 혹은 보급형으로 분류되는 갤럭시 A 시리즈를 위한 언팩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보급형 모델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전략이 조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의 빈자리를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메우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삼성전자가 A 시리즈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번 행사 공식 타이틀인 삼성 갤럭시 어썸 언팩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 관련 예고 영상, 티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삼성 인디아, 삼성 타일랜드, 삼성 말레이시아 이런 계정들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역시 A 시리즈의 주요 마케팅 지역이 어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러네요. 내용이기도 하고 네. 또 A 시리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지역을 또 뜻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으로 네.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갤럭시 A52와 A72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그동안 플래그십 모델에만 탑재됐던 기능들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이 역시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뭐 손떨림 방지라든지 네. 방수 방진 기능 같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네. 나와 있고요. 네네. 또 삼성은 이제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을 부각을 시키고 중고가 모델은 사양을 높여서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주가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 계속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인데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한 전문가께서는 7만 전자로 나쁘게 또 보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네. 우리 이재 기자, 네. 네. 증권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다행히 뭐 3월에 제시된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쭉 검토해 보니까 네. 그래도 10만 전자는 넘을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한 흐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뭐 적극적인 매수를 제안한 그런 증권사 유안타 증권이었는데요. 여기 목표 주가가 10만 7천 원 유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스틴 가동 중단에 따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 기술 격차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EUV 극자외선 파운드리 경쟁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고객 이탈이 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나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1분기 실적 모멘텀을 조금 더 강조한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사업부나 가전 사업부 특히나 이 가전 사업부 1분기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견을 했고요. 네. KB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0만 5천 원, 10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분기 기준 으로 처음으로 또 10조 원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2분기부터 이 부품 사업 쪽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하고 네. 뭐 수급 개선이나 가동률 상승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금융전에는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높인 흐름들 있었는데 11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 한파 영향을 감안해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높이면서 눈높이를 좀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고 뭐 역시 휴대폰, 태블릿 그리고 통신 장비 쪽 상향 조정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11만 원 선까지 본다는 건 아직도 30%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국내 증권사보다 더 보수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게 외국계 증권사인데 노무라 증권이요. 최근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천 원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놀라운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또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10만 전자를 결국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증권사가 다수였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